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왕이 되신 예수님, 예정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성경대로 나무 위에 높이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부자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나이다. 아버지의 심판의 책을 받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사도 요한에게 밤모습에서 계시를 주시고 내가 구름 타고 때 마땅히 될 일이니 이 작은 채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이 길밖에 없사오니 이 길을 가지 않고는 떨어지게 되나이다. 오늘 이사야서의 전성년의 역사를 아침에 말씀 읽었습니다. 이제 또 이어서 후성년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1장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해변 강야에 강한 경고라. 적병이 강야에서 더러운 땅에서 남방 해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수르 세력이 여기 아스돗에 왔지요, 유다 땅에. 그때 아수르 왕은 사르곤이고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야 신발 벗고 옷 벗고 가라. 가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외쳐라. 너를 안 따라오고 네 말에 순종 안 하면은 21장으로 떨어질 겁니다. 21장이 버림받은 사람들, 환난에 빠진 사람들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면은 환난에 빠진 사람의 생활이냐 할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속이고 약탈하는 일. 자, 여러분 안 속이죠? 절대로 옆에서는 안 속이죠? 글쎄, 꿈에는 속입니까? 안 속여. 속이는 사람은 대환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타락되면요 속입니다. 양심이 깨어나면요 회개합니다. 속일 수 있어요. 그 회개가 문제거든요. 회개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입을 여셨는데 공생활 3년에서 무슨 말씀했어요? 회개라. 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 누구 보고 한 소리요? 유대인들 보고. 유대인들이 회개 안 하기 때문에 그 축복권이 이방으로 넘어간 거예요. 원래는 예수는 유대인을 선택했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회개 안 하고도 죄를 모르고 없다했어요. 요한복음 8장 좀 봅시다. 유대인들은 죄가 없다했어요. 여러분 죄 있죠? 죄를 아는 게 구원받을 조건입니다.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좀 봅시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다. 그 예수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설교 듣고 판단하기를 우리는 진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어요. 원래 자유인이요. 뭔 말이 우리는 죄 없단 소리요. 우리는 과거에 진리가 없었죠. 마귀한테 속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진리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터졌어요. 그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삭개오가 무슨 나무 올라가서요? 어디 따복으로? 예? 어디 따복을 가세요? 예수 따복을 가지 예수 따복으로. 옥나무에 예수가 계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알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가 집에 신방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여러분도 회개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진리가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이미 도둑놈이 꽉 차버렸어. 마음속에 마귀가 꽉 차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자리 하나 비워줘야 되겠냐? 안 비워주는 거예요. 양복 없어, 양복 없어. 그래서 예수님 보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십니까? 우리는 원래 자유인이고 원래 우리는 죄를 모르고 우리는 의인인데 왜 우리 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 합니까? 딴데 가보세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를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따라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니, 영접하면 조건이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진리를 영접하면 자녀가 된다. 그 다음에 예언을 계시로 지키면 또 권세 또 하나 더죠. 철저한 권세. 따라서 믿음으로 얻는 권세는 자녀 권세요. 지켜서 얻는 권세는 철저한 권세요. 장로교는 예수 믿고 자녀가 됐고, 세일중앙교회는 예언을 지켜서 왕권이요. 왕 됐으면 좋겠다. 손들 보세요. 나 왕 좀 됐으면 좋겠다. 왕도 뭐 5년이 아니고 막 세세 왕 되면 좋겠다. 그 소나무상 등신이요. 예? 아니, 우리가 자격 있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니까 받는 거 아니요? 자격은 없어요. 일단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분이 예정, 예지해서 주실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아, 저 사람 왕권 못 봐도, 그런 소리 마요. 그 여수님 섭섭해. 야, 왕권은 내 끼인데 니가 주느냐? 내가 따도 맞추면 되는 거지. 니가 뭐, 니가 재판하는 거야? 판단은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그 에서는 이미 멸망청했기도 안 되고, 야곱 집에만 왕권이 나와요. 실파마 4천명이요. 그 예수님 진리를 하나님께 듣기 싫어서, 우리는 진리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죄가 없어요. 예수님, 이제, 변론합니다. 이 예수님 변론이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리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 지으면 누구 종이요? 죄의 종이다. 그럼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의 종이다. 근데 종은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들어서 자꾸 넘어뜨려요. 그래서 이 땅에 범죄치 않은 사람이 몇 명이요? 하나도 없어요. 역대하에 나오죠? 11개 상에 나오죠? 솔로몬 성전 낙성식 기도요. 하나님, 저도 이 백성도 죄를 안 지는 분이 없어요. 다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면은 이 재단에 예배드리면은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 짓는 거요. 교회 목적은, 교회는 목욕통이요. 예? 목욕통 하러 갑니까? 이태리 수건이 왜 필요해요? 그 이태리 수건 아닙니다. 한국 수건입니다. 괜히 이태리라 붙여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수건이 이태리 수건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비워놓고 이 땅에 와서 자기 것을 구원하라는데 싫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환란에 빠져서 유대인이 다 죽었어요. 110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46년 전 성전이 돌 하나도 낳지 않고 싹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집을 무너뜨렸고 금 한 치, 돌 한 치, 금 한 치, 그래서 돌 배가 쓸까, 금 배가 쓸까요? 요즘 금이 얼마나, 금 한 돈 중에 20만 원 가는지. 벽돌 하나만큼 금을 하면 뭐 억수로 돈이 많은데.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AD 70년에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갔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언을 안 지키면은 공산당이 잡아가는 거예요. 네? 얘는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키는 게 문제예요. 법이. 네? 예언은 읽는 게 아니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킨다. 예수는 지키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제 덩어리가 예수 공로로 천국 가는데 그 짐을 예수께 갖다 걸어놓고 가야 되는데, 무거운 제 짐을 내가 죽은 천국 못 간다, 오지 마라. 죄가 진 사람 천국 못 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죄를 내가 걸어버릴게, 내가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믿고 죄를 맡겼는데도요, 속에서 죄가 자꾸 쏟아내, 뿌리가 남아가지고 잡초가 쏟아나듯이. 여러분, 농사 지고 온 사람은 여름에 밭을 한 번만 닦는 만큼 가을에 추수합니다잉? 아니요? 바보요? 내가 바보요? 내가 농사 짓는데 왜 바보요? 그런데 밭에 몇 번 매야 돼요? 밭에 잡초 중에 어떤 잡초가 제일 끈질기고 사람 농부 고생시키나 알아요? 비름, 새뜨기, 또 딸기나무나 아가시나무, 이런 것들이 밭두개가 씹어서 밭을 다 망친다고요. 그런 놈은요, 제초제까지 부가져 죽여버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속에 신경질이 있죠? 예? 속상하죠? 속상한다. 거기다가, 제초제. 제초제가 뭔데? 세일. 세일만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싹인데, 이거 죽어라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집에서 성경 보상 본다. 나 집에서 성경 본다. 솔직히 다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성경 본다. 보기가 보지, 이거 성경 이거 보는 거지. 성경 보지. 근데 이게 펴놓고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는 사람, 눈물. 성경 읽으면서 자다가 또 벌떡이나 성경 보고. 응? 애기들 자다가 전복 안 먹어. 그게 미친놈이요. 왜 저절 먹어, 밤에? 밤에는 잠자는 곳인데. 근데 애기는 조금 먹어. 위장이 작기 때문에 계속 저질 들어가야 돼요. 그 눈만 뜨면 한 통 먹고, 또 자고 또 한 통 먹고. 엄마는 귀찮아지면, 귀찮죠? 그니까, 애 하나만 놓으면 안 노력해. 점 먹기 싫었어.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고 귀신도 갔는데 진리를 주권자님께 안 받아줍니다. 그 하는 말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장로교 교인들요, 우리는 주님은 몰려간대. 그럼 네 선악과 어떻게 맡길려고? 선악과 좀 썼는데 아담도 썼는데 선악과 누구한테 맡길려고? 아니, 선악과 있어도 내가 가겠지? 그럼 아담이 안 죽어야 되지? 따라합시다. 오늘 교인들이 주님 오시면은 구름 타고 갈줄 아는데 못 가! 왜못 가느냐? 아담이 못 갔잖아. 못 갔죠? 아담 왜못 갔어요? 뭐 먹었어? 선악과 먹었지. 그럼 우리 그 후손이죠? 그 조상이 죽었는데 뭘 새끼가 올라가? 다 죽지? 그렇게 올라가는 환풍이 뭐냐? 여기 전삼년의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전삼년 이사야 단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 벗어. 넌 종이니까 종도 잘해. 예? 그옷 벗어. 수치 당해야 돼. 그렇다고 또옷 벗고 가지 마세요. 이 겉옷이요. 우리 고생하고 욕먹고 핍박받는 옷이요. 핍박. 예?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예수님도 설교했어요. 맞아. 표면적인 육적으로 혈통적은 너희들 아브라함의 씨가 맞아. 아, 역할의 자손도 맞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귀신이야. 영적 귀신. 왜 귀신이냐고요? 자, 좀 들어봅시다. 38절에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아브라함 행사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이 조성되냐면요. 갈대 우리에서 멋있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네? 대라요. 그 사람은 셋업이 뭐요? 우상장사나? 그러면 아들도 우상 아겠네? 아버지가 우상장사니까? 그러면은, 대라하고 아버지하고 그뭐 삼촌들까지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친구야, 친구야, 이삿짐 싸라. 복 줄게.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리까지 다 버리고, 혼자, 하나님 따라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모리아산 근처에 왔어요. 세겜 땅 상수리라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친구야 여기서 살아야 복 받는다. 그래서 모리아산까지가 그 십자가 산까지가 3일 길이요. 예? 그럼 아브라함이 어째서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의를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 의로 여기 딱 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 줬어요. 친구에게 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돈 주고 사요 선물이요. 예, 선물도 돈 줍니까? 네? 그럼 선물 주고 돈 내라 하면 그 팔아먹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분명히 피조는 아브라함 피조는 맞아. 그런데 거기 선악과 그거라서 귀신이 들어가지고 너희는 나하고 원수라. 그 하늘 보고 넘어갑니다. 44절에. 자,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 심판은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고, 너는 마귀에게 붙어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응? 너는 마귀한테 붙어가면, 너는 마귀에게 속였다면요, 그 사람은 육체가 공급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공산화를 죽어야 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따라 합시다. 유대인들아,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야.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유대인들은 마귀가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살아요. 전부 서로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요. 유명무실해. 율법에서도요 안 지켜. 왜? 그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율법을 못 지켜요. 못 지키게 해요. 그 율법이 오히려 거슬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계명 깨먹었잖아. 아주 거치장스럽고 자꾸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자꾸 뭐 줄이 하나, 저, 방문했는데 들어갈 때 머리 받치고 나면 뭐, 그거 잘라내야 돼. 그냥 봐도 이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 이계명이 자꾸 걸려. 응? 우상 만들지 마, 저 하지 말고 마리아한테 절해야 되는데, 마리아 동상하고 절해야 보고 주는데, 저 하지 말라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 걸리면 막 빼버려. 막 찢겨. 막입 빼버려. 그래서 천주교는 이빨이 10개인데, 9개뿐이요. 한개 빼고 있어. 똑똑하죠? 그래도 뭐 장자 총애라고?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 애비는 마귀라. 너 애비를 닮아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거야.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죠? 네? 사랑 때문에 도둑질합니까? 욕심 채우려고 갖다 채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욕구불만 죄가 있어요. 욕구불만의 마음.
마음대로 못하면요, 정신병이 와요. 예?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요. 그래서 마귀가 그 집에 살아요. 그 마귀가 들어오면요, 마음 흔들려. 울렁울렁 흔들려. 마귀가 속에 들어오면요. 그래서 갈팡질팡, 갈팔 몰라요. 그 앉아서나, 어딘지 안정이 안 돼. 아, 불안해. 불안. 그래서 불안을 안정하려고 신경 안정제 약을 주는 거예요. 그 많이 먹으면 졸음될 거예요. 졸음이 졸음다고. 나 안 봐봤어요. 얘기 듣긴 했지. 그 솔직히 신경 안정제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신경 안정제 먹는다. 자기서 먹어서? 왜 손 들어요? 심심해서 손든 거야? 아, 먹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들락날 하거든.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에 나가고.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낸 방법은 뭐냐? 무릎 꿇어. 제3년에 무릎 꿇어. 그 하나님 마귀를 왜 보냈냐? 시험하려고. 테스트. 아담도 넘어지는데 우리 안 넘어지면 정상 아니 넘어지는 정상이지. 넘어졌지만 불러올 찾아올 때 부를 때 와야 되죠. 따라요. 똑구똑구똑구. 오요오요오요. 워리. 장로교회는 오요오요. 강아지거든. 우리 새끼를 워리워리. 큰 개거든. 그래서 불려들었다 그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계시록 고친 학교는 아니 오라고. 워리는요. 500m 밖에서도요. 주인이 부르면 쫓아와. 그럼 저 엄마 분명 먹을 게 있어. 뭐냐면 하부다 살았거든. 그래서 먹고 맛있다고 입을 닦고 입을 착착 닦고 가. 맛있다고. 그래 그러다 똥 깨락해. 그래서 잡아먹어 봉날. 근데 강아지 보고 워리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 그거는 오요오요오요 하고 쫓아와요. 강아지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렀어요. 내 백성아 독생자 보내게 오라 했죠. 못 알아들어요. 왜? 그 강아지가 돼가지고 큰 개가 못했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왔어요. 응? 그 마귀한테 난 사람은 뭐가 있다고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욕심이 커요, 많아요, 적어요. 그래, 슬쩍슬쩍 하지요. 부패 갔어도 깡통 집어오지, 깡통. 부패가 뭐 깡통. 저, 뭐, 음료수 깡통 집어오고, 또, 마른 거를 또 비닐로 가지고 와, 비닐을. 아니, 비닐을 다방에 가져와서, 그, 저, 주인이 없을 때, 슬쩍슬쩍 해가지고, 아주 마른 거 한 접시 갖다가, 이 마른 피 갖다가 슬쩍 집어넣고, 그러지 마세요. 이 창피스럽게 뭐, 그럽니까? 그거. 그거 먹어가지고 뭐, 살 때만 그 살 빼기 힘들어. 왜요? 욕심 때문에. 돈은 3만원 줬거든. 그게 조금 먹고 배가 아프다. 그래서 벌쭉해. 그래서 아니요. 스피아칼 가서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 죄요. 그것도 죄요. 그거 써놨죠? 먹고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요. 욕심은 저 참 못 말려. 응? 욕심 못 말려. 놀부가, 응? 흥부가 좀 잘 사는데 화가 나니까, 응? 어떻게 하세요? 응? 그 흥부전, 놀부전 그거 참 누가 잘 만들었죠? 응? 우리 속에 선악가가 있으면요, 옆에 사람 은혜 받아요. 눈이 돌아간다니까, 눈이. 아이고, 저 은혜 받는가 봐. 아, 은혜 받으면 좋아야 되지. 박수 쳐줘야 되지. 그러면, 전3년이 얼마나 중앙 나갔죠? 전3년은 중앙재단에 기둥이 된 겁니다. 후3년은 21장에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는데? 속이고 약탈하면. 여러분, 남의 호주머니 돈이 자꾸 보입니까? 예? 네? 그래, 속에서 새끼 치죠? 약탈하지 뺏어가죠? 죽어요. 응? 아, 내가 힘써서 일해서 되는 대로 살아요. 돈 없으면 굶고, 배고프면 깡통도 가서 밥도 먹고. 나 밥도 먹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왜? 아, 하루쯤 열지 가면 부패지, 부패되지. 반찬 열 가지고 밥 열 사가지고 밥 열 숟가락, 한 숟가락 주겠지, 한 집에 가면. 아, 밥도 먹으면 부끄럽습니까? 없어서도 먹는데. 그 돈을 벌어! 그 돈 벌면 무슨 말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돈도 없으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갑시다, 너. 그게 속이는 거지. 예? 여러분, 돈 많이 띄었어요? 띄는 사람 괜찮아. 죄가 아니야. 띠 먹는 사람이 죄지. 그 바벨론은 뭔데? 바벨론은 세 개 다 잡아먹었어. 그래서 고레스 가서 박살 내버렸지. 베사살 박살 났죠. 그 이 사건이 그 사건이야. 후 4년 만에 바벨론이 망한다. 그러면 수르바벨 나온다. 수르바벨이 고레스거든요. 응? 동방 파사에.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속이고 약탈하는 일은 한란에 빠질 사람이다. 오늘 공산 정권이 부자 다 잡아먹었죠. 응? 교회 다 잡아먹었죠. 속이죠. 약탈하죠. 교회 재산 몰수. 응? 니콜라이 황제 재산 몰수. 러시아, 중공, 북한의 부자 재산 몰수. 그래서 똑같이 나눠먹자. 그게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응? 우리나라도 10년 동안 좌파 정권에서요. 우리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한 달에 40만, 30만 원 계속 줍니다. 주죠? 그 공짜 같지요?
그 받으면 안 돼요. 죽거든 하나님께 바쳐.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밥사 먹어요. 그왜 다른 사람 돈을 뺏어다 나눠주는 걸 팔아 먹어. 그 누더인데 세금이 되다. 부자도 세금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이 우리 사회주의 정치 한국 사고 있는 지금 10년 했는데. 뭔지 모르는가 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지금 러시아만 좌파가 아니고 한국 좌파 정권 한다니까요. 응? 그러면 속이고 약탈한다는 것은 뭐냐? 신앙 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으로 살면은 절대로 공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공예에서. 여러분 공짜는 다 봤습니까? 공짜는? 그래서 문제는요. 약장사들요. 그 이중인격입니다. 약 팔자고 돈 주고요. 덩어리 쳐가지고 간 내먹어요. 그것도 그렇고 할머니들 가서 뭐 하량기 주고 무슨 뭐 비누 주면요. 그 공장장에서는 내일모레 가면 그보다 10배 날아가는데. 등신아. 등신 같은. 예? 그런데 가면 안 돼요. 무슨 행사장에 무슨 뭐 선전 뭐 한데 가면요. 그 바지 쓰는 거요. 그거 가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알려줬네. 예? 어떤 할머니님 뭐 1,000만 원 샀다케. 아이고, 그 제정신 아니오, 지금. 그 마약에 중독돼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속고 속는 게 바벨론입니다. 안 속고 안 속이면 되는 거예요. 안 속고 안 속여야 돼요. 속지도 말고 속이지 말고. 예수만 가지면 돼요. 예수만. 예수만만 가지면요. 예수님 생각나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해변 강자 경고입니다. 해변 강자의 가난 경고는 바벨론의 경고예요. 바벨론. 적병이 파사왕 고래서 올라요. 강야에서 들어온 땅에서 남방 해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사야에게 심판의 묵시가 나타났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요. 속이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죽어요. 속인 사람들은.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버사라. 엘람은 파사셀이 엘람이라고 했어요.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느라. 바벨론은요, 시큼하고 취해서 탄식해요. 여러분 술꾼들 술 마시면 싸우죠? 탄식하는 거예요. 모든 사고는 술이야, 술. 교통사고도 운전하고 술 취해 사고, 응? 싸움도 술 먹고 싸우지, 응? 감지 먹고 싸운 거 봤어요? 예? 감지 먹고 싸웁니까? 감지도 취하는가? 그렇게 바벨은 취하는 게 바벨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 말, 거짓 평화에 취해가지고 전부 서로가 속이고 속고 잡아먹겠다고요. 공산국가요. 평안장관 평화 없어요. 불평, 불만이 꽂혔어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요통은 허리통이죠? 예. 허리가 막 아파, 이제. 바벨은 허리가 부러져.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이사야가 체험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미리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진리를 외치는데 얼마나 핍박받고 욕먹어요. 근데 안 따라가면은 죽느라고. 신발 벗고 옷 벗고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두 번째는 방심적인 태만, 방심. 그러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이고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야 그냥. 종말도 모르고 시작도 모르고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죄 말씀이요.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강이 이 서강은 5번이 빛이죠? 밤이. 그게 서강이 변하여.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식탁을 베푸는 것은 먹는 문제인데, 자, 우리 사람은 먹어야 살죠? 근데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앞으로 봐야 되는데, 대신 사람을 세워놓고 네가 내 대신 앞을 보고 전쟁 나거든 말해달라. 그것이 오늘 교회요. 그 목사님에게 다 책임을 맡겨놓고 우리 목사님이 잘 알아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니까 전쟁 가면 알려주겠지 하는데 목사님 소경이요. 파수꾼 못해요. 이사 42장 18절에 소경이 내 종이라 했어요. 그럼 이 시대의 파수꾼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다 먹으면요. 한람 메고 새 시대 갑니다. 근데 조금만 먹어도 천국 가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소년 잉태 독생자 이만엘만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구장에 갈릴리 빚만 받으면 천국 보내주고 예수 피만 바르면 율절만 지키면 천국 보내주고 근데 새 일을 모르면요 천국 못, 저새 시대 못 가요. 영원고는 십자가 도로 가지만 53장에 주님이 우리 대신 맞아 죽었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는 법이 달라졌어. 예언의 법이요.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이사야서대로 순종하면은 육체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모르면서도 목사님 말만 듣고 목사가 사도 목사지 선진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은 구원의 목적이 천국 목적이고 이루어질 것은 구원의 목적이 살아세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웠다고 복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파수하는 사람만 인쳐서 데려간다는 것이 13만 4천 명이 각자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누구 의지하거나 누구를 믿거나 누구를 자기 사명을 맡기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여보 나저 시간에 바쁘니까 네내 대신 전도 좀 계속 10건만 해줘 매일. 그러면 그 사람 회실에 못 가요. 자기가 해야 되지 남에게 의뢰하고 맡기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전도하기 싫지요. 힘들지요. 그 품을 사요. 하루 5만원씩 한 사람. 그 대신 전도 보내면 되잖아요. 그 하실래요? 아이고 5만원이 어디 있는데. 그럼 직접 나서. 네?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그게 아무 걱정 없어. 우리 서울 사람은 왜 이렇게 술 먹고 취한지 아십니까? 전방에 우리 애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어. 휴전선에 뒤에 무제띠에 최전방에. 거기 저도 인민군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거기서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애들 덕택에 서울에는 술 먹고 취하고 만날 제맛이 있잖아. 그런 식이라요. 교회도 그런 식이라요. 목사님이 책임졌겠지.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각자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라. 니는 네가 하라. 그래서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이 마병대는 고레스 군대가 돌아옵니다. 지금 고레스 군대가 배사살 해보려고. 나귀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있었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하박국 2장에 하박국 보고 너 성묘에서 했죠 파수하는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더딘 것이 아니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하자고 정령응하리라.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니 오나이다. 응? 파수꾼이 봤어요. 그런데 그 파수꾼을 세운 사람들은 이미 취했어요. 취해서 파수꾼이 말해도 안 들어요. 지금 여러분 계시록 막 와서 듣고 나서 파수할 때막 외칠 때 듣는 사람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안 들어요. 바쁘대요.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 그렇게 취하면요 함락도 몰라요. 망하는 것도 몰라요.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우상에 취했어요. 탐심에 취했어요. 속이다 보니 취했어요. 요즘 뭐 연탄 사고가 드러나게 신문 보니까 그 연탄 불 붙이는 거 불쑤시개 있죠. 그게 뭐 이렇게 번개탄. 아, 박을 쓰면 번개탄도 그러네. 번개탄 두장 가지고 둘이 죽어요. 번개탄 두장 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방에 저 뭐지 그 붙이는 거, 저 테프 비닐 테프 딱 붙여놓고 공기 안 새게 붙여놓고 번개탄 두개 피워놓고 둘이 잠자면요 새벽에 가면 송장돼 보여. 왜? 깨서 취해서. 그 육이 죽잖아요. 오늘 영적 깨서가 뭐냐? 세상에 빠져버리면요 이몸 하나 편하게 잘 살려고 오늘 예배도 안 나오잖아. 오늘 무슨 날이요? 오늘 뭐 하는 날이요? 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요. 경배 드리고 의무적으로 이건 강제로 해야 돼요. 안식일은 강제로 지켜야 돼요. 이거 법이야 법. 이거 예언의 법이요. 이거는 율법이요. 은혜 자유의 율법이요. 안식일 범하면요 그 영이 망가져 버려요. 영이 망가지면요 뇌진탕과 같아. 내가요 뇌 속에 핏줄이 같은데 하나만 터져도요 이게 뇌출혈 되면요 정신없어 눈 뜨고. 그 사람 봤죠? 병원에. 가보라고. 이게, 핏줄이 터져가지고. 영적도요, 마귀가 한대 치면요, 핏줄이 터져가지고, 주일도 몰라. 야, 오늘 휴일이가. 제정신 아니요. 빨리 마셔, 뭐, 잠자려 그랬지. 오늘, 빨리 안 마셔. 오늘은 잠자는 날이 아니요.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요. 안식도 여러 가지야. 정신 안식, 영혼의 안식, 육체 안식, 육체 안식은 벽에 가져야 돼. 벽에 비고 자면 육체 안식이지. 근데 영혼의 안식은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들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영과 혼과 육이 삼 부분선인데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고 육이 건강하려면요.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돼. 영혼의 기약. 영이 기약. 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랐잖아요. 사도 요한이가 편지 쓸 때에. 분명히 예수의 종은 예수의 복음을 갖다 줘야 되고 구원을 갖다 줘야 된단 말이죠. 영혼이 잘 돼. 그 복음을 갖다 드는 건요 몸이 뭐 살찌고 건강한 그게 아니고 기쁨이 있어야 돼. 몸에 기쁨. 여러분 수강하기도요 찬송 잘 불러요 하면서
그 기쁨이 있어요. 사지가 멀쩡한 것이요. 한잔 먹고 하면요. 그건요. 소화마비가 못한 거요. 몸이 약하고 몸이 병들어도 찬송 부르면요. 그게 그 범사가 잘 되는 거요. 그 어떤 목사님 착각해가지고 범사가 잘 되면 예수 믿으면 3년 만에 부자가 돼야 되고 병이 나야 되고 애가 서울대학까지 되고 그게 범사가 잘 된다. 그게 싫었다고 그 지옥 간다 그러면. 그럼 지옥 가는 거요. 서울대 나와서 제대된 기술을 다 386에다 간첩 빼버리지. 원래가 좀의 귀신이 그 들어가서 니네하고 동고받고 데려가버린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할것안갈 보세요. 완전히 무식자냐. 그렇게 할것안 가고 그냥 바로 그 착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이다면요. 그 학력 안 봅니다. 그냥 니가 와. 청와대 문제 계약하면 가는 거예요. 학력 안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 네 제자들 내니 졸업장인데 안 봅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졸업장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 졸업장 2개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참 미안해가지고, 예자야, 예자야. 내가 일을 많이 시켰는데 미안하다. 세상 졸업장 없지. 하늘나라 졸업장을 줄게. 그래서 하늘나라 졸업장 받았어요. 꿈에. 예?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데는 세상 지식은 다 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잘 들으면 쓰겠다는 거. 그게 어느 시대든지 택한 종은 양심적이어야 돼. 양심을 받아야 돼. 그 택한 사람은 아주 태어날 때, 부정 머리로 태어날 때, 생길 때 제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불태 때는 생길 때 더럽게 생겨가지고 남에서 거짓말해서 죽은 데 거짓말한다. 그 누구냐? 김정일이. 김일성이, 스탈린이. 나 때부터 그건 불태자예요. 애서같이. 막 칼을 막 의지하고 살고, 막 동생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도 동생이 밉죠? 뭐 밉다 카던데? 언니도 밉지? 언니도 밉지? 일가친 저도 밉지? 그게요. 애서 사상이 왔다. 이게. 그렇게 쫓아내야 돼. 예? 그러면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다가 파수꾼이 왔다! 전쟁이 나가면요, 나갈 힘이 있나? 무장 안 됐는데, 말씀 못 먹었는데, 그래서 덜렁덜렁하다 잡혀가는 것이지. 그때 신발 벗고 옷 벗고 가는 것이지. 어제 신발을 신을 시간이 있어요? 잡혀갔는데, 응? 그렇게 이 사회는 미리 알고 살리기 위해서 신발 벗었다. 이 사람은 취해가지고 왔다가 잡혀가다 신발 벗었다. 신발 벗기는 마찬가지지만, 언제 벗는 게 좋아요? 언제 벗어야 돼? 나중에 벗어야 돼? 뭐라고요? 언제 벗어야 돼? 그럼 나중에 벗으면 어떤데? 잡혀가니까, 그, 내가 설교 제대로 잘 했다, 이 말이죠. 알아들었다, 이게. 이 본문 알아들었다, 이게. 그 다음에, 9절에요. 마병내가 상상해 오나이다. 그러면, 바벨론이 몇년 만에 망한다고 예언했죠? 70년. 그게 1905년도에, 일본 바벨론이 우리를 치고 들어왔어요. 을사부역으로. 10년도에, 북한과 중공이 6.25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딱 선택했기 때문에, 65년 되면은 너희 원수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하스 왕때 계시를 받았으니 이사야가 아하스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요. 그게 징조를 구해. 아하스야 징조 구해. 안 믿는데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당신 하는 말이 그거 말 같아요? 저 북방의 큰 나라가 무슨 부직갱이냐고. 저게 뭐 65인에 어떻게 망하냐고. 돼지단 하지 마. 돼지단 수다 하지 마고. 가시오. 난 내들 다 드릴게. 그렇게 주님도, 야, 아하스 배짱 싫어야. 응? 야, 내 이사야 큰종 보니까 말도 안 듣고 좋다. 니는 징조 안 하면은 나는 내들 할게.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시니까 친히가 그래 나온 거예요. 친히가 아하스 유다왕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장에 보면요. 누가 태초부터 만들 명령했느냐? 나 여호와 했잖느냐? 태초에도 내가, 나중도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을래? 내가 행할 때 누가 막느냐? 43-13절에 맞죠? 그 우리 동방적 세일은요.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요.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잘하는데 왜 자꾸 통맞아서 뭐 잡아댔어요? 같이 잘했는데 같이 하니까 혼자 한번 더 헷갈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또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을 맞긴 맞아. 그런데 본문관 틀려. 본문 글자로 안 맞아. 내용은 맞아. 그럼 바벨론이 망하는 거 보시죠. 그럼 우리 한국을 치는 영적 바벨은 몇 년도 망했어요? 70년도니까 75년도야. 75년도에 법적으로 망해서 우리나라에 누구도 손못 대. 손 대면 하나님이 박살 내버려. 여호와의 신이. 그래서 미가엘이 동원됐다고요. 그 75년도부터 이제 다니. 법적으로 승리금 빚이 따로 들고 나가는데 지금 하나님 전통에 딱 감춰놓고 가만있어봐. 박살 낼 테니까. 그래서 모략적인 역사예요. 응? 세상 무기는 신무기죠. 핵무기죠. 응? 핵미사일이죠. 그거 덜덜덜죠. 미사일을 꼼짝 못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미사일 터져도 불 받아져도 불쏘 시원하다 그러면 그 미사일이 뭐 소용이 있어. 응? 다니엘 세 친구가 불꽃을 탔죠. 그 불이 몇배 뜨거웠는데 7배. 그 세상 지식으로는 저거 이제 가로도 못 찾는다. 날라가버려. 날라가긴 죽죽은 안 되고 날라가서
예, 세 사람이 네 사람 칭찬했지요? 그러게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그 사람의 지식은 한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정이라. 그 세상 지식을 능가한다니까요. 그 세상 불타도요 아무 걱정 없어요. 왜? 내가 너를 보호한다 했는데 무슨 동자같이? 눈동자같이. 야, 눈에도 소금 집으려면 어떡하나? 못 견디겠어? 네, 지금 앉아 집에 치마요. 혹시도 꽃차 한 집으려면 꽃차를. 막 3일만 잠도 못 자겠다. 눈이 통통 부어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졌다는 거예요. 네가 천사가 동원해가지고 지켜준다. 왜? 유다기 때문에. 원수목을 잡아서 찬송에, 찬송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유다 집에서. 그 유다는 이름이 찬송이죠. 하나님 찬송하다. 그러면 유다를 들었으려고 옛날에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어가지고 파사왕으로 이사 45장에 바벨론 70년 만에 박살내버리고 수륩발로 돌아가라. 그것이 구약 역사요. 오늘도 지금 75년대 돌아오는 역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 사람들도 돌아온 사람들이요. 바벨에서 시온으로 왔다니까요. 몇 년 만에 70년을 맞춰가지고 왔다니까요. 그 작년에 왔든지 지난해 왔든지 좀 늦게 왔다 괜찮지요. 근데 이미 먼저 사람은 75년도 다 왔어요. 75년도. 75년도 있었던 손들 봐요. 몇 명이 되나. 75년도 있었던 손 번째 들어봐요. 75년도. 뭐 손 드는 거야? 머리 걸는 거야? 75년도. 어? 75년도 없었어요? 어? 머리 갖다 왔어. 75년도. 어? 들리는가 봐요. 조진나 들리는가요? 75년도 들어봐. 75년도. 어? 75년도. 제대로 줄은 없는가 봐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 있어? 어, 신건수! 어, 신건수 있었어. 75년도. 또, 여기 석구 있었고, 여기 중간쪽에는 거의 없는 가면. 중간쪽에. 중간쪽에는, 이관수. 또, 여기 저 뒤에 한 사람 있고. 어, 저기 또 두 사람, 세 사람. 이쪽 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보이세요? 그 연명도 안 되네. 75년도. 그게 이제 시불이 돼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이 커져가지고 이제 150명 됐잖아. 인터넷에 100명, 80명 들어오고 90명 들어오고, 응? 우리 교회 많아요. 조금 있으면 티오는 자리수는 14만 4천 자리인데 아직 온 사람이 그렇게 적어. 한 300명 안 돼, 지금. 모르지? 다 알면서도 안 오지, 이제. 급하면 오겠지. 그 다음에, 10절은요, 자,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10절은, 바벨론 사상은 뭐냐, 의뢰심 가진 사람. 자기가 직접 말씀 무장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가정이 대표적으로, 막, 당신만 예수 잘 믿었어. 막, 당신만 새롭게 잘 가세요. 막, 하나만 나면 안 돼. 막, 당신 치마꼬리에만 내 다리 묶고 나면 안 가겠나. 막. 그렇게, 방심적으로 믿는 사람이 독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10절. 자,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타작은 심판입니다. 어쨌든 곡식은요, 타작마다게 겁이 나지. 타작 마당에서 죽적이 되면 걸음틀로 가야 되고 알곡이 돼야 곡간에 가는데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여러분 알곡이요 죽적이요 알곡이요 만져봐 통통한가 또 삐져 말랐으면 죽적이니까 가라진 아니겠지 응? 가라진 좀 못 오지 곡식 많은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그 한란에 빠질 사람은 남을 속이고 방심적으로 살고 남을 의지하고 살아 응? 지금 전쟁이 나는데요. 전쟁에 보호받을 만한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주는 양식 받아먹고 영적 살이쪄야 돼요.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서문학교에 같이. 에베소 교회는 겉만 번들하는데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 진리 사랑이죠. 음료 사랑은 안됩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되죠. 진리 바깥에 사랑하면 죄가 돼요. 예? 그 오늘 기독교는 공상당도 사랑하는 게 죄가 되는 사랑이에요. 불법 사랑이에요. 음료 사랑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해야 되지. 예수를 없다는 무신론을 사랑하면요. 그건 죽도 없다 아니요. 응? 그 돈도 없애고, 사람도 망하고.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면 안 돼요. 응? 뭐, 북한 백성이 뭐, 불쌍하다고, 네가 불쌍하다. 방향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것이. 응? 11절. 자,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는 에서 땅에 두만데요. 에서는요, 멸망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사람이 세일에서, 이 세일이 우리 동방 세일 아닙니다. 이건 아내 세 자요. 안 아세요? 세가 뭐요? 세, 세, 세. 그게 세요? 이 세일은 에서의 땅에 토해지.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면 안 돼요. 내가 전화를 들어봤는데요. 목사님, 때가 다 됐습니까? 지금 나팔이 몇 개 불었습니까? 그런 전화가 와요. 우리 설교 태부도 듣고 전도집 받고는 종말이 궁금해서 이제 다 돼갑니까? 몇 달 남았습니까? 그거 물어본다고요. 여러분들 물어봅니까?
물어보기 있어요? 안 물어봐도 괜찮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 행동하는 거요. 의심이 많아. 근데 진리를 몰라요. 마귀는 진리를 몰라요. 하나야가 그리스도인데 예레미야 목을 꺾어버렸어. 멍에를 꺾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네 멍에를 꺾었듯이 바벨론을 2년 안에 꺾어버리고 우리 민족 돌아오게 하네. 그래 예레미야가 좋지 그러면 좋지 아멘이지. 근데 너는 거짓선지요. 너 금년 7월달에 죽어. 7월 15일날. 그 7월달에 죽었어요. 거짓선지는요. 그 예레미야는 잘 있어 나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야와 예레미야는 선지는 선지인데 같이 손을 못 잡아요. 거짓선지거든. 우리도 WCC는 손못 잡고 KNCC 손못 잡고 너 7월에 죽어. 잘 가. 따라했어. KNCC야. 7월에 죽어. 잘 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갈길 갔어요. 응? 갈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요.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배가 아파요. 여러분 임신해서 배 아픈 거 손들어 보세요. 아 물어보려고 임신하면 배가 진짜 아픈 거야. 아파요? 그럼 임신하지 마. 아픈 걸. 그런데 정말 자식 같은 자식이 나올 때는 배가 아픈가 봐. 야곱이 임신할 때 엄마 배가 아팠거든. 물어봤거든. 하나님 나 처음 임신했는데요. 나 전혀 아닙니다. 나 장도 실이봤는데. 근데 원래 임신하면 배가 아픕니까? 아니 배는 보통 배가 아니요. 그럼 뭐 구포배요? 사상 거 무슨 배요? 이 무슨 배인데 배가 아픕니까? 니 배는 대표적인 배야. 네 뱃속에서 전쟁이 났다. 두 국민이 지금 싸운다. 그래서 어린 것이 임금이야. 큰 놈이 비서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난다고 장자가 아니고 늦게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장자가 되네. 하나님이 사랑했다. 택했다. 야곱은 쌍둥이인데 늦게 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가 안수, 장자 안수받고 그래서 야곱의 길을 가서 21년 동안 아들 여덟 탁 놔버려. 아들 여덟 한 다섯이지. 연필 한 다섯가 몇 자리요? 10자루 아니요? 그두 개는 웃을 주는가 봐. 원래 10개인데. 감한 점에 100개거든. 우수 20개 줘. 응? 감 5개, 5개 사면 감 우수 100개 얻어. 그 시골은 아주 저기 사람들 좋아서 감 100개 사는데 우수로 더 덤으로 20개 더 준다고요. 서울에 여기 감한점 사면 우수 줍니까? 한 개도 안 줘.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고난의 풀무를 열어놨어. 그렇게 여러분 삶이 좀 고통스럽다. 좀 예수 믿기가 힘든다는 것은요, 야곱이고요. 아, 예수 믿기 편하네. 그건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고난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이 예배실 안에, 살아있는 분재가 있어요, 분재. 분재 알아요? 지대로 작은 나무를 철사로 묶어서 계속 고생을 시켜가지고 작게 만들어요, 작게. 그래서 분재 하나, 한 나무에 200만 원씩 잘 만들면은, 사과나무가 50년 되는데 요만해요. 근데 사과가 달려. 그거요, 150만 원가 한 포기에. 예? 그렇지, 한 포기 50년 걸렸는데, 그 사람 나이가 60은 돼야 될거 아니야. 아무리 70은. 그 서울 변두리 분재집에 가보세요. 하나 나방이요, 100만 원 주세요. 50만 원 써요. 여기 있는 거야, 뭐, 사고라지, 사고라. 여기는 뭐, 다 커진 거 작은 거 없어요. 제대로 커버렸어요, 이거는 값이 싸요. 커야 될 것이 작아진 거. 그래서 산에 가면, 저기 삼천밭에 가면요, 막, 비가 와도 물이 쏙빠져 바위 틈 옆에 소나무가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게. 이거부터 사라. 그거 뜯어오면요, 그거 50만 원 받아. 저 시골 산에 가면. 근데 골짜기 막 소나무고 막 이렇게 큰 건요, 그건요, 엄청 많이 비 와도요, 돈 얼마 안 줘요.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를요, 분재로 키우는 거예요. 아, 요거 세세히 보고 들킬게. 분재가 왜 편합니까? 응? 저 밭에 있는 사과나무를 축소시켜서, 저내방 안에 갖다 놓고 거실 갖다 놓고 맨날 밥 먹을 때 보고 이렇게 쳐다보나. 그래서 큰 놈을 작게 축소했잖아요. 그게 분재라는 거예요. 그게 비싸잖아요. 응?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고요. 이거 선악과 먹고 죽어 지옥 갈그 얼마 뛰어가지고 또 다듬어가면서 고생시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여 주여 부르게 훈련해가지고 그래서 주여 주하면 같이 살자고. 그래서 여러분 급하면 누구 불러요? 주여. 가다가 산에 가다가 가시가 찌르거든요. 아이고 주여 이렇게 되죠. 이놈의 변해버릴 가시가. 내 길을 가로막으면요, 그건요, 야곱이 아니요, 에서요. 하여튼, 입에서요, 이놈의 소리 나오면요, 그건 에서입니다. 그래, 야곱을 택했지만 훈련을 덜 받아서, 아직도 질이, 아니, 근본 색채가 남아있어. 그걸 뽑아야 되나요? 그 훈련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한 사람은 안 버려요. 아무리 행실이 나빠도요, 손맛이 고쳐 쓴다고요. 끝까지 말안 들으면 다리를 부겨버리지. 그래서 하나님 고쳐 쓰고, 복 주려고. 감사하세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요. 요한복음보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택했지. 네가 나를 택한 자격이 있나?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내하고 친구요.
그래서 찬송가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이 예비길 것이 없도다. 그 바빌론에 사는 사람은 하늘이 안 보여. 이사야 안 보여. 세일이 안 보여. 응? 땅에 것만 보이고 그저 사복음만 보고 사도행전 보고 편지서 보고 계시록 세일까만 막 도망가 버려. 이라야. 진짜 너희 이단 하는 이야기야. 너희들은 그러면 율법주의가 세워야 이단을 왜 믿느냐. 너가 나사렛 이단 용병에서 왜 믿어. 예수가 나사렛에서 뭐 선지가 나긴 잡고 무시당했는데 맞다 어쩔랴. 나사렛 예수 맞다. 예수가 나사렛에서 30년 살았다 어쩔랴. 그러니 이때는 539장 1절을 보게 되거든요. 이 몸에서만 우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더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보게 되겠다. 제가 이렇게 불러야 재밌지? 꼭꼭 자격을 하면. 어린애들 할 때 율동하지 율동.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하나님 볼 때. 나는 율동을 사랑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집 와서 한 시간 불러봐요. 엄청 힘이 온다니까요. 예수가 반석이요. 근데 순복음은 들복음에 그거 모래가 집을 지어서 좋다 해서 잠깐 천국은 못 가. 지옥 갔다 갈 천년 동안. 그 집이 어딨어요? 내가 들어도 화가 나더군요. 그 예수님 얼마나 속상했어요. 오늘 목사님들이 말이지. 유아 독전으로 예수만 고리 떡까지 한다고 그거 틀리다는 거야. 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표현할지 몰랐네. 그럼 경상선 많이 같아. 응? 아니죠? 강원도 수탄 안 같아.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속이 상해, 안 상해? 그게 살아있다 증거요. 아니, 예수만 권했다 하는데, 예수밖에 권이 있는데도 왜 없다 하냐. 이 목사들 틀렸다는 거야. 지는 그렇다는 거야. 그게 순복음이야? 뭐 또 순복음도, 순복음 보혈도 해 또? 보혈 좀 하네. 응? 순복음 보혈이 예수 부인해? 그러니까요, 사람 참 두고 봐야 돼. 응? 뭐, 오냐 하는 게, 올라가는 게, 뭐, 그만 해서, 막, 예수 부인해버려. 예수를 제자다 얼마나 맞아 죽고, 예수 때문에 고개 가서 죽이 쳐먹었어. 예수 때문에 우상도배 안 하고 맞아 죽었는데, 그게 유아 독종이라고? 니가 유아 독종이다. 따라 합시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면은, 니가 유아 독종이다. 그래, 그게 맞잖아. 이렇게로, 응? 우리는, 응? 70년 만에 끝났으니까, 이제는 새일에, 전쟁에서, 응? 주님 재림할 때에 정월달에 만나야 됐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어떻게 하는데 세마포 입으면 되지요. 세마포는 뭐냐? 이만한 따라가면 돼. 근데 진정으로 가야 되지요. 형식 외식은 안 돼요. 막 예배시간 막 꼰대기로 막 한 200분 설교하면 좋겠다는 사람은요. 진짜요. 근데 막 90분 하면 막 길다 가면요. 그건 한 반종은 되니까 또. 저는 이 세일을 공부할 때요. 한 번 아니면 3시간. 아침 6시에서 9시에 맞춰. 어? 그 점심은 건너뛰고, 또, 11시부터 또 오후 2시까지 하고, 또 저녁도 건너뛰고, 왜? 안 먹으니까 정말 편해요. 거기 안 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저녁 7시도 10시 끝나고, 그다음 또 한잔 하고, 또 새벽에, 거기 새벽 예배 좀 늦게 봐. 아, 6시쯤 그때 봐서 9시까지. 왜? 밥 안 먹이려고.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하루에 9시간을 공부해도 그게 지만지기 없어요. 참 재밌어요. 막 꼬빼기 3시간 막 2사 1장부터 15장까지 해버리거든. 어? 1장부터 15장까지 3시간 다 해본다고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던 막 성경이 하는 게 다 하는 거야. 박사 같아. 근데 내 혼자 하기도 안 돼. 그래서 못 떠나고 그래서 계속 붙어서 얻어먹었지. 그 엄마 조지 좋아가지고 자꾸 절절 뭐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응? 엄마 조지 육모 같은 거 먹는데 달콤하게 먹는 것이지. 그래서요 모세의 율법이 진리죠? 못 지켜. 그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는 거예요. 야, 가. 네 마음대로 살아. 내가 네 죄를 다 걸어지고. 그래서, 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오늘 이 성경 연대가 쭉 척추뼈 같이 나오는데, 목에 척추뼈 있죠? 이게 빠지면 목 뒤에 있을 거야. 저 허리에 빠지면 허리 뒤에 있을 거야. 주로 대부분 사람들이 5번, 6번 초가 빠지는데, 그래서, 그, 신경계통에 있는 의사님들, 또, 골, 빼다기 보는 의사, 정형외과죠. 돈 끌어, 환자가 줄 섰다니까요. MRI 지금 50만원이야. 응? 그 공짜는 남는 거 아니에요. 기계 한 대 사다 놓으면. 카메라 한 사람 오면 사진사가 돈 끄잖아.
명절 때 막, 응? 단어 때, 응? 운동회 때. 그냥 짓게 바빠. 요즘은 다 카메라를 쓰니까 사진관 문 닫아잖아. 사진관 없어요. 이 근처 사진관 없어요. 응? 다 개인이 다니는데 뭐 사진관까지 집에 찍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바벨론에 생활하다가, 무너졌다, 무너졌다 하면 기가 막히게 아닙니까? 무너졌다. 언니 언제 75년도 무너져서 법적으로. 근데 지금 잘 사는데,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무너졌지요. 뱀에게도 무너졌지요. 그러면 아담도 934살로 죽었지요. 응? 근데 아담 후손은 다 죽은 몸이죠. 육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접붙어서 새 은약으로 새 일로 두 번 고쳐야 돼요. 두 번 다시 지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런데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 외치기를 아침 요나니 밤돌이라 그랬죠. 응? 아침과 밤에 대해서 지금이 밤이에요.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이 밤의 주관자요. 용의 새끼인데 칼을 들고 화평을 지었어요. 근데 그 해석이 8장 7절에서 12절에 나팔 4개 분위기가 땅산물이 밤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까지 부러진 것이 93년이 됐어요. 1917년도에 나팔 처음에 부러졌어요. 스탈이 내리니까요. 그래서 땅산물이 불탔어요. 멸망의 산이요. 불탕산이요. 쑥물이 됐어요. 악의 발전기요. 이제는 요 세계가 어두워졌어요. 무지개를 연예인의 연기가 하나 덮어버려서 해와 공기를. 근데 예수님이 용을 잡아서 무지개에 잠그고 뚜껑을 덮어버려요. 천년 동안 나오지 말라고. 그 무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느냐? 공상당 보자고요. 저 공상당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무신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온의 아들 딸들은 시온을 오고 불태역자는 전부 바벨론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론에 속해 살다가 주물주도 모르고 죽는다니까요.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에 바벨탑 쌓죠. 목적이 뭐요? 홍수 날까봐. 그럼 비 오면 어디 간다고? 응? 비 오면 그 탑을 간다고? 그럼 하늘 꼭대기 탑이 벽돌로 구워서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이거 63층 여의도 지금 세벌지도 흔들리더라. 응? 여의도 꼭대기 가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늘 꼭대기 올라간다고? 그게 눈이라 꼭 타고 다니는 거지, 그? 그 하나님이 이거 인간들 못 쓰겠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허접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을 못해서, 그러면 탑이 중단되지. 그게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허수고라 기도의 탑 쌓아 승리자 되이라. 은혜 줄 때 안 바꿔서 들렸나? 들려도 괜찮어. 안 들리는 게 이상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59년도에 에큐메니칼이었어요. 에큐메니칼. 에큐메니칼 WCC 왔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둘러갈렸어요. 보수 진보로. 벌써 언제죠? 59년이면 지금 2010년이니까 언제 얼마 됐어요? 어? 그런데 2010년 또 오는 거예요, 그림이. 그럼 오면 그 쫓아내야 될 거예요, 돼요. 여기 마지막 심판이요. 나부시제 박수 치면은 너는 바벨이다. 그러면 수륩바벨 오면은 분명히 하늘 데려간다. 그러니까 오늘 20장에서 3년 동 벗으면은 데려가고, 안 벗으면은 너는 바벨이 된다. 그래서 바벨은, 대장이 소련의 메디베데프거든요. 그림이 온 세계로 다니면서 다 잡아먹는 거요. 그때 거기에 잡혀 먹혀. 그리고 후 4년 끝나면 예수님이 바벨론을 잡으러 와.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요. 이런 시대 산다니까, 지금은. 우리는 다 된 시, 마지막 종말에 산다니까요. 그래서 노아 때와 같아. 노아 때 방주 타면 사는데 방주는 관심 없고, 땅 사고, 집 짓고, 장가 가고, 시집 가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응? 여러분, 구유사 없으면요, 장가 시집을 왜 가? 죽으려고? 지금 혼자 죽으면 애 덩어리고 죽으려고 해. 응? 그게 아니에요? 아, 눈만 감았다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응? 바벨론이 지금 무너지는데 무너진데 왜 그러다가 갖다 붙어 사냐 이 말이오. 안 무너진 데가 붙어 살아야 되지. 본문 보사 13절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아라비아는 이스마엘 계통이요. 예? 이건 아브라함 집에 이거 가짜라니까요. 아브라함 집에 진자는 이삭이요. 그러면 하갈이가 놓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 이것들이 가서 해교가 나오고 거기서 잡족이 됐는데 드담 대상이요.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에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없어 떡이요. 물도 없고 떡도 없고 영접 양식이 없어요.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칼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전쟁이라면 도망가지만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게 피난처가 어디냐? 구이사. 19장 19절 중앙재단. 이사야 재단에 와야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 바벨인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16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이 세상에도 파출부는 월급 받습니까? 일단 받아요?
보통 공장에는 회사는 월급 받죠. 그리고 이사 같은 연봉을 받, 연봉. 1년에 20억, 1년에 10억. 그 많이 받아요, 기술자는요. 근데 쫄병은 한 달에 200만 원. 또 작은 거는 150만 원. 그래 받아요. 육군 하사는 80만 원. 1등병은 3천 원. 다 받아? 아, 우리 그때 그래서 우리 군대 했다니. 그래. 군인들도 월급 준다니까요. 그래 용돈 쓸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들어서고는 그냥 살아라 아니고 니 다 가져버리라. 이 땅 니 다 가져버리라. 이거 참 좋으신 분이죠. 이 땅을 다 준다는 거예요. 니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럼 욕심 있으면 너도 바벨 되잖아. 욕심 없어요. 그것도 가거든. 그 욕심을 깨버려야 세실에 갈 수 있다고요. 세실에 가서 밤낮 도둑처럼 어떻게 도둑이라면. 도둑놈 세상에서. 또 도둑놈 세상에 만들어? 그렇게 아라비아 사람들 죽었다 너 이제. 에세이 같은 죽었다. 너 바벨은 무너졌다. 그럼 남는 건 누군데? 시온만 남았다, 시온.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새벽을 깨우러옵니다. 10편 57편에. 그랬어요. 새벽을 깨운다 해서 새벽을, 응? 새벽을 깨운다고요? 다윗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는데요. 응? 내 마음이 확정됐다 해서, 응? 잠깐 읽어드릴게요. 10편 57편 5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마 사탄들은 예수님과 다윗을 수르바벨을 장애해요. 그래서 장애물 경제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져도다. 그게 집안 안에 지가 죽어. 그 자기들이 우리 사람 죽으려고 원자탑 김정일이 지금 원자탄 만들죠? 수소, 핵무기 가졌죠? 그 지가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안 다 죽어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여러분 다 확정됐어요? 아, 3일만 죽게 확정했냐고요? 그 기록되시되 성경으로 가겠단 말이죠? 아니, 환경이 좋으면 가고, 환경이 나쁘면 안 가야 되지? 그게 확정된 거요? 예? 확정된 거요?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게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저다. 영광이 깨이네. 비파야 수금아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이 새벽이 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응? 예수님이 계시록 2장에도 이기는 자는 새벽깨를 주리라.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뭐요? 뿌리니.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인데 내가 강명한 새벽별이라. 예? 근데 김정일이가 지가 새벽별, 강명한 새벽별이라 해. 지가 강명, 그래, 김정일 이름이 강명성이야. 새 이름이. 김정일 새 이름이 강명성이야.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자기가 떨어진 별이 강, 아침 나도 개면서 누스프가 김정일이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예? 그 김민성이도 태양이고요. 그 새끼도 또 태양이고, 그래. 쌍둥이 태양이라. 그러면 다윗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버지요. 내가 이 땅을 다시 권칠게요. 뜯어 권칠게요. 내가 확정했습니다. 결정 내렸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심판하지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죠. 지금이 새벽별. 예수님이 새벽별이요. 그러면 새 아침이 밝아지면 천연안식이요. 그러면 다섯째 나팔 불면은 예수님 재림한다고요. 응? 그 다섯째 부른 지가 50년이 됐다고 지금요. 그런데 주님이 5개월 때 오신다고 데리려. 그때 우리는 벗은 몸, 벗은 발로 전 3년에 일꾼이 돼야 되지 후 한 년에 반에 일꾼이 되면요. 막 일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 할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바벨론 멸망해놓고 22장에서는 한국의 6.25 동란, 한국의 일제 침략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부양유다는 거울이고 그 예행연습을 했고 진짜 이사야의 언론은 24장 뒤집어 풀 때 동방역사. 포도주 먹는 사망 없앤 역사가 지금이지. 언제 구약에 사망 없었어요? 언제 구약에 응? 나의 당국이 응? 예행 연습했지? 왕국 언제 이뤘어요? 왕국 가는 연습만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예, 모든 성경이 100% 다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걸리면요. 걸린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예배의 주용성을 몰라요. 하나님과 나 관계가 청소가 되고 은혜가 내려야 되는데 은혜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 맞추면 은혜가 안 내려요. 그게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 목욕부터 마음으로 씻어야 돼요. 고백해요. 고백.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때가 많이 묻어요? 그 아침대로 손발 씻잖아요. 그만 영적도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라. 그래서 새벽에 깨워서 주님 오실 때 남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성가 23장 올리면서 준비한 헌금 올리겠습니다. 정막하고 황태한 봉산들과 소식하라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떠난다. 이와 같은 교회들 귀신에 서서된다. 사랑해진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가졌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끄는다 소인네. 나의 삶을 찾는 감사금 11조 받았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계 중에 선구자로 택하여 부르셨나이다. 아무도 모르는 세인의 교훈을 먼저 알려주셔서 35년 동안 재단을 세워 아버지께 영광 돌렸나이다. 우리 선교 회원들이 더욱 열심을 내어서 주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고 칭찬받고 책망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3년 반에 떨어지면은 후 3년까지 되는데 다베타베 무너질 때 같이 천년시대에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무궁생에만 갈 수 있나이다. 이 위기 일바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이까. 순종의 그름을 걷도록 잠을 깨게 주시옵소서. 영적 잠이 들어서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도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신앙 양심을 깨어나서 남을 속인다든가 약탈한다든가 거짓말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마음과 똑같이 맞춰지는 역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금과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가정의 자녀 손까지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바쳐진 모든 현금과 또 우리 사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도록 성령님이 함께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